3년째 한식을 쫓아와요. 그래서 한국 보는 게 또 한식을 드셔야 또 배가 든든해요. 아, 오늘 날씨를 보니까 우리가 머무는 동안은 뭐 눈이나 비가 소식은 없고요. 해가 나면서 이렇게 좀 구름이 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저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고 정이 떨어지면 정을 붙이기 위해 잘 드는 풀을 갖고 사는데 우리 오신 사르란 고객님도 잘 드는 가이아 풀을 꼭 갖고 사시길 바라고요. 저는 집에 이렇게 가보시면 현관 입구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 이름이 뭐냐면 인생 거울이에요. 뿔이 있으면 순놈이에요. 내 다음 놈이에요 지금. 오늘 많이 나왔는데 아침 얘들이 눈을 좋아하거든요.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오른쪽에도 있잖아요. 차들이 다음 놈. 오, 저 앞에 더 많아. 와, 애들은 뭐 어디 집단으로 어디 가나? 엄마 귀여워. 어? 어디 가나 봐요. 와, 왼쪽에 봐. 왼쪽은 더 많은데요. 아마 우리가 가는데도 아마 엘크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눈이 왔고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엘크는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많이 나와요. 우와. 진짜 많아요. 와, 이것도 뭐 엄청 많은데? 최근 두 달 동안 엘크 지금 처음 본 것 같아. 그렇게 요즘 잘 소화가 될 때 인간의 신체 일부가 나왔다 그래요. 그 시기는 어디에 있냐면 밴프에 가면 있어요. 박물관 휴젠 네이크와 런던머리가 배경이 된 캐나다 사진작가들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곳으로 뽑힌 곳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래서 휴젠 네이크와 미네왕 눈도 여기는 많이 왔네요. 안에 들어오니까. 뭐야, 아, 귀여워. 나라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Really? Oh,
소리가 너무 커서 다 창피해갖고. 주무시는 분이 많이 나오거든요. 편히 좀 주무시고요. 주무시고 나중에 또 뭐 안 주무시고 뭐 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고, 일단 가시는 도중에는 배도 부르고 하니까 편히 쉬었다 가는 걸로 할게요. 예.